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지금부터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 대 인천대의 연습경기가 파주 NFC에서 펼쳐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 소집된 이번 명단에는 지난 U20대표팀 주축 선수들과 프라이브루크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의 합류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전반전 4-2-3-1 전술로 나섰습니다. 허정 골키퍼, 왼쪽부터 이선걸, 이재희, 김재우, 황태현의 포배, 그 위에는 김동현과 한찬이, 왼쪽에 엄원상, 전세진, 10번의 정우영 선수입니다. 최전방에는 오세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주심 일수가 함께 전반전 시작됐고요. 붉은색 유니폼의 22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푸른색 유니폼의 인천대 선수들입니다. 오세훈이 볼을 잡고 수비수를 모으고 왼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이선걸의 크로스 걷어냈습니다. 김동현이 끌어내면서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전세진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막고 굴절되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전세진, 1대0으로 앞서가는 22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친 22세 이하 선수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태클! 이동준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동준의 날렵한 움직임,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직접 키커로 나섭니다. 후반전 19분 이동준 침착하게 쇄도 들어갔습니다. 마무리 짓는 이동준, 스코어 2대0. 후반전 36분 볼을 잡아내는 22세 대표팀,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조규성이 잡고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열어줬고요. 임민혁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0. 조규성의 크로스, 그리고 임민혁의 침착한 마무리. 후반전 40분 원두재 주고받으면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천천히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야의 땅볼 크로스, 조규성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준에게 연결, 침착하게 마무리 짓는 이동준 선수입니다. 스코어 4대0.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너킥 찬스. 깔아서. 앞으로 붙여줬습니다. 그 이동준 낮게, 그리고 마무리 짓는 조규성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이동준의 어시스트, 조규성의 마무리. 스코어 5대0이 됐습니다. 후반 40분 이후에 거친 공격을 보여주는 22세 이하 대표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지솔이 잡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경합, 볼을 따내는 22세 이하 대표팀 김진야입니다. 김진야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찍었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22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키커에는 임민혁 선수입니다. 임민혁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6대0. 임민혁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강윤성이 뛰어갑니다. 볼 살려냈고요. 뒤쪽에 이지솔에게 연결. 이지솔의 크로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동준이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7대0.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이동준 선수입니다. 침착하게 발리슛으로 마무리했던 이동준. 경기 막판 볼을 돌리면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인천대, 압박으로 볼을 뺏어냈고요. 원두재가 볼을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22세 이하 대표팀,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동준이 밀어넣어주고 김진규가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8대0. 시리아와의 평가전이 취소되어 펼쳐진 인천대와의 연습경기, 22세 이하 대표팀의 이동준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8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빙에는 꿀TV의 혁혜였습니다.